현재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. 오늘 오전까지도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.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말인 오늘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일단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그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, 전북과 경북 북부는 20에서 60,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, 전남에는 10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. 현재 서울이 6.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. 낮에는 서울이 12도, 대전과 대구 14도, 광주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네,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.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